자, 이것이 SQL 서버다. 드디어 6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디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6장의 트랜잭트 SQL 문, 일반적으로는 SQL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면 필수로 배우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 SQL 문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7장에서 조금 더 심화된 SQL 문을 배우고 나시면 아,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자, 내용을 같이 진행해 보죠. 자, 교재 6장을 펴시면 됩니다. 자, 앞에 좀 소개가 나왔는데요. 데이터베이스와 또는 DBMS와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바로 SQL 문입니다. 그러니까 SQL 문을 여러분 배우셔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내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그런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SQL 문 자체는 모든 DBMS에 공통적으로 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DBMS, 그러니까 DBMS 상용 DB뿐 아니라 무료 DBMS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공통적인 게 SQL 표준이고요. 우리는 SQL 서버를 쓰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SQL 서버에는 방금 얘기한 표준, SQL 표준을 적용시켜요. 그러면서 SQL 서버만의 특징을 좀 플러스 알파해서 만든 게 트랜잭트 SQL. 줄여서 TSQ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TSQL 안에는 표준 SQL이 100%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SQL 서버만의 특징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트랜잭트 SQL, 그러니까 SQL 서버에만 특화된 거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표준 SQL을 공부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가능하면 표준 SQL 내용을 위주로 기술되었고, 어쩔 수 없을 경우 SQL 서버의 특징을 꼭 살려야 될 경우에만 트랜잭트 SQL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셀렉트 문이죠. 셀렉트는 우리가 이미 3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프롬 볼까요? 셀렉트 프롬은 테이블에서 셀렉트 열이름 프롬 테이블 이름 이거였죠? 테이블에서 어떤 열을 추출하는 거. 이게 셀렉트 프롬인데 SQL 서버 도움말에 나온 셀렉트 프롬은 요 모양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긴데 이제 간략하게 해도 이 모양이죠. 역시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외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참조만 하시고 훨씬 간단한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줄. 한번 읽어볼게요. with 그리고 select from group by having ordered by인데 어제 하나 빼먹었네요. with select from where 구문이 있어요.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ith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그런데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알 것은 이거예요. 이 정도는 되시겠죠? select 열이름 나와요. from 다음에 table 이름, where 다음에 조건.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형식이군요. 간단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조금 있다가 group by having ordered by 이런 거를 덧붙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은 select from where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전에 select를 하기 전에요. select는 어디 날리는 거죠? 테이블한테 줘야 하는 거죠. 테이블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죠?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장에서 그 그림 3-1인가요? 거기서 맨 밖에 DBMS 있고 그 안에 원통 모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줘야 하는데 문제가 셀렉트는 테이블을 줘야 하는데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으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게 유주문. 유주문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문이에요. 사용하겠다 이거죠. 유저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오면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유주 DB 이름. 그러면 앞으로 날리는 셀렉트 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쿼리문은 이 데이터베이스한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꼭 잊지 마실 게, 지금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 부분인 유즈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사용을 하셔라.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 유주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변경할 때 유주문 말고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여기 SSMS 왼쪽 위에 있는 여기 선택을 바꿔도 돼요.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유주 어드벤처웍스 있죠? 이렇게 유주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해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귀찮을 때도 저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SQL문, 유주문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죠? 유주 템프DB하고 셀렉트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요. 왜 오류 나죠? 이제 예상되시죠? 템프DB 안에는 요 테이블이 없다는 얘기죠. 이 테이블은 어드벤처 웍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셀렉트를 이렇게 했어요. 구문은 이상이 없는데 내용 중에 개체 이름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 유주가 안된 거다. 또는 다른 엉뚱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지정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처음에 그 SQL문을 공부할 때 많이 하는 실수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select from이 나오네요. 자, select 가면은 뭐죠? 열 이름. 그다음에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하면 이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열을 조회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실제 쿼리문을 날리면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자, 요 내용 이거 뭐안 날려도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select 별표. 별표는 뭐죠? 열이름 자리의 별표는 모든 열을 조회하라 이런 말이죠. from 테이블은 테이블의 human resource. employee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앞에는 사실은 스키마 이름, 뒤에는 테이블 이름인데요. 스키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지금은 이걸 묶어서 그냥 테이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하고 나면은 결과가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이 뭐죠? 지금 비즈니스 엔티티 아이디, 내셔널 아이디 넘버,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등등 모든 열이 다 조회가 되고요. 밑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죠. 자, 맨 앞에 초록색 아이콘으로요. 이 체크 표시에 나와서 쿼리가 실행되었다면은 이 쿼리가 일단 무사히 실행된 거예요. 뭐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행 자체는 무사히 된 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his is SQL은 바로 이 인스턴스 이름. 지금 접속한 이 컴퓨터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This is SQL이 컴퓨터 이름이군요. 이 컴퓨터 안에 SQL 서버가 깔렸다. 거기에다가 조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은 우리가 2016이 13.0이라고 그랬죠? 2016 버전. RTM은 이제 정식 버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s SQL Win User. 현재 This is 이 컴퓨터의 Win User라는 사용자. 이 사용자이며 이 쿼리를 날린 사용자가 Win User다. 저는 지금 제가 로그인을 Win User로 했으면 이 Win User가 바로 이 쿼리를 날린 사용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나온 게 Adventure Works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 안에 숫자는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프로그램 번호인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AdventureWorks는 이 쿼리가 수행된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는 시분초예요. 이 쿼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시간이 하나도 안 걸렸다는 게 아니라 0초 미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초 단위가 0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워낙 간단한 쿼리는 0초 미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0시 0분 0초 걸렸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290개 행은 여기 밑에 이행 전체 행 개수, 행 데이터죠. 하나, 둘, 셋. 행 데이터의 개수가 290건이 조회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쿼리를 날리고요. 이 밑에를 딱 보시면은 이 쿼리 제일 많이 부른 게 이거요. 잘 됐는지. 이게 빨간색 X자로 나오면은 쿼리에 오류가 있거나 뭔가 잘안된 거예요. 잘 됐는지랑 오른쪽에 이제 몇개 행이 됐는지, 그리고 몇초 걸렸는지 이런 것만 주로 많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메시지 결과 있죠? 방금 나온 게 결과죠. 그러니까 셀렉트 날리면 요 결과 탭에요. 이렇게 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쿼리한 결과. 그리고 메시지 탭이 있어요. 메시지 탭을 클릭하면은 여기서도 역시 오류가 나오면 이 오류 메시지, 또는 결과가 정상이면 정상이 어떤 메시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셀렉트 문은
몇 개인이 줘야 된다. 여기도 나와요. 아까 여기서도 나왔죠? 오른쪽 아래도 나오지만 여기 메시지 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문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아까 셀렉트 별표였죠? 별표는 모든 거니까 모든 열을 조회해라.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나오죠? 테이블 이름 나오죠?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아까 human resource.employee table. 이 테이블을 조회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얘가 실제는 테이블 이름이고요. 얘는 스키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마 이름 점 테이블 이름인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요. 아니 전체 테이블 이름은 앞에 원래 인스턴스 이름 붙여요. 인스턴스 이름 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스키마 이름 점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셀렉트 별표 프롬하고 인스턴스 이름. 인스턴스가 이제 이 컴퓨터에 깔렸으니까 컴퓨터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컴퓨터에는 요거 사실 중괄호 쳤는데 이거 빼도 되긴 해요. 중괄호 쳤지만 자 중괄호 쳤고 그 다음에 아 대괄호죠. 대괄호 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스키마 이름 마지막 테이블 이름 이러면 이제 이 테이블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냐면은 아까는 뭐였어요? Select 별표 from human resource 점 employee만 했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 안 하면 현재 유지된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어드벤처웍스가 유지됐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또 특별히 지정 안 하면 현재 인스턴스, 현재 서버에 깔린, 현재 컴퓨터에 깔린 SQL 서버에 조회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네는 거의 생략을 하지만 굳이 꼭 쓰고 싶다면 이렇게 써도 관계가 없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뭐 그림상에 봐서 뭐 틀리진 않은데 직접 한번 실행해서 확인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SSM을 실행하죠. 실행해서.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뭐 같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연결하고요. 자, 처음에 새로운 쿼리창, 새 쿼리창을 열어야겠죠? 자, 새 쿼리 눌러서 새 쿼리창 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Select from human resource.employee를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자, 오류 날 거예요. 실행, 오류. 왜 오류 나죠?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현재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마스터로 되어 있잖아요. 마스터는 시스템 DB인데요. 우리가 직접 건드릴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휴먼 리소스 점 인플로이가 없어요. 이건 어디 있죠? 어드벤처 웍스에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원래 유즈 어드벤처 웍스 얘를 먼저 해주시고 실행. 그럼 왼쪽 아래 바뀌었죠? 바뀌고 셀렉트를 하시면 자, 이제 결과가 달려왔고 아까 말씀드린 쿼리 실행되었습니다. 됐고 아까 인스턴스 이름 버전 그리고 사용자 이름 DB 걸린 시간 행계수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요게 돼요. 아까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컴퓨터 이름 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요거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이름 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이렇게 쓰시면 똑같이 줘야 되죠. 당연히 조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뭐도 되냐면요. 지금 유지가 어드벤처웍스잖아요. 다른 DB를 선택해놔도 돼요. 왜요? 여기서 명확히 지정했으니까. 실행해볼까요? 잘 되죠? 이미 이해가셨죠?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 힘드니까, 대개는 여기 지우고, 스키마 이름 점 테이블 이름까지만 쓰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키마 이름 생략해볼까요? 스키마 이름 생략해볼게요. 이제 스키마 이름도 생략하고, 이거 먼저 해야죠. 어드벤처 웍스 선택해놓고. 그리고 실행해볼게요. 자, 그래도 잘안 되네요. 그런데 혹시 우리 3장에서요, Select 별표 포럼하고요, Member TB에서 사실 테이블 이름만 해도 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테이블 이름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스키마를요, DBO라고 자동으로 인식해요. DBO점. 그런데 이 DBO.employee가 없고, Human Resource.employee 있는데,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어드벤처 웍스죠.
테이블 보면 humanresource.infra 있네요. humanresource.infra 얘는 있는데 db.infra는 없잖아요. db. 뭐 요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요 에러 로그라는 거뭐 필요 없는데 이것만 그냥 해볼까요? 이 에러 로그 얘는 제가 지금 스키마일을 안 붙였거든요. 안 붙였는데 실행이 되나 볼까요? 실행 잘 되죠. 데이터가 없는 거지 실행 잘 됐잖아요. 아, 왜 이게 됐죠? 스키마 이름을 안 붙이면 자동으로 뭐가 붙는 거예요? db5. 여기 붙어요. 이건 SQL 서버의 약속이에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조금 다 개념이 다른데, SQL 서버에서는 스키마 이름을 안 붙이면은 뭐가 붙는다? db5가 붙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열망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뭐 필요한 열망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조회해볼게요. 조회하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 갖고 오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열만 지정하면은 셀렉트 별표 부분에 열 이름을 주시면 돼요. 나는 이름만 필요하다. humanist.department 부서 이름을 보고 싶다 이거죠. 선택해서 실행하면 부서 이름만 쭉 나오죠. 추가로 더 보고 싶으면 열을 열면 추가 콤마 그룹 네임 뭐 그룹 이름까지 보고 싶다. 부서 이름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부서 이름, 그룹 이름까지 이렇게 콤마로 할수 있고 별표 치면 뭐죠? 모든 것이죠? 모든 열이죠? 모든 열을 다 조회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보면서 하죠. 설명을 드렸고. 교재 198페이지 보시면요. 주석은 뭐, 하이픈 두개 있죠? 그러면은 그 줄은 한줄 주석이고요.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하면은 요 부분, 블록 주석, 전체가 다 주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1번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실습 1번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스키마 이름,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요? 원래는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현재 우리가 어드벤처 혹스 알아야겠죠? 그리고 스키마 이름 이거 알아야겠죠? 이거 테이블 이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필드 네임이죠. 필드 네임까지 알아야 이게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막쓴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사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용했다 이건데 그게 이제 기억이 좀안 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드벤처웍스의 휴머니서스.디파트먼트의 네임열과 그룹네임열을 조회하고 싶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회하는지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바로 하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부터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왼쪽에서 여기 드래그해서 확인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execute하고 sp_dblf인데, 얘는 이제 저장 프로시저라고 부르는데, 얘는 우리가 솔직히 저장 프로시저 배웠죠. 3장에서 맛보기로 했잖아요. create procedure 해가지고 사용자 정의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sp_helpdb는 SQL 서버가 제공해주는 저장 프로세저예요. SQL 서버가 원래 만들어서 제공해줘요. 그래서 사용자 저장 프로세저는 앞에 그래서 제가 U를 붙일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은 user stored procedure 약자라서 이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SP 붙은 건요, SQL 서버가 제공해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프로세저를 실행할 땐 앞에 execute라고 붙였죠. 얘를 실행하면은 실행해볼게요. 현재 이 서버에 있는, 이 인스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들과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7개가 있네요. 어드벤처웍스 이렇게 쭉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맞아요. 어드벤처웍스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어드벤처웍스를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유주문으로, 이제 유주, 어드벤처웍스까지 알아냈죠? 드래그해서 끌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드벤처웍스 됐어요. 그래서 선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테이블이 뭔지 또 테이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역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그겁니다. sp_table주는 테이블의 목록들이고 그 타입이 테이블만 보자 이렇게 밖에는 더블 코테이션 그리고 안에 홀다운표를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얘를 주의하시면은 이 DB 안에 있는 테이블 목록이 쭉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 이게 DB 이름 오너인데 얘가 이제 그 스키마 이름이에요. 스키마 이름을 생각하시면 되고 테이블 이름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아 맞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게 휴먼 리소스의 디파트먼트 요구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 문제가 뭐예요? 이 중에서 모든 열을 할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무슨 열두 개를 해야 되는데 그열 이름이 또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요 테이블 안에 어떤 열들이 있는지, 어떤 필드가 있는지 그거를 주의하는 게 이제 요거예요. sp_column 하면 하고 스키마 이름, 테이블 이름 이렇게 테이블 네임 equal 디파트먼트 테이블 오너가 스키마 이름이에요. 스키마 이름 점 휴먼 리소스. 왜냐면 이걸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어떤 열이 있는지, 아니 컬럼 네임 나오죠? 디파트먼트 네임, 맞다. 네임과 그룹 네임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었던 셀렉트문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요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실행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혹시 향후에도 이름을 좀 잊어먹었다, 그렇게 하시면은 요런 방금 말씀드린 요런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다시 쭉 71번까지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자, 알리아스, 그러니까 별칭을 줄 수도 있어요, 결과를.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해보죠. 여기 보면 위에 네임, 그룹 네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안 예뻐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별칭을 줄 수도 있는데, 할까요? 이렇게 조회하시면요, select하고 department id가 나와요. 그러면은 as 하면은 그 다음에 별칭 주면은 요게 이제 헤더로 그 위에 제목으로 나오고, 네임하고 이렇게 돼요. as를 붙여도 되고 사실 안 붙여도 돼요. 그리고 요 대괄호 안에 있죠. 대괄호 안에 equal 열 이름 이렇게 써도 돼요. 방식은 다 같아요.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동일한 결과가 이제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룹 이름 이렇게 나오죠.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룹 이름. 그러니까 다 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일 많이 쓴게 그냥 as하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저도 향후에는 이런 방식 쓸게요. as하고 별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별명이 요 위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SQL DB라는 걸 만들 차례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